저는 이제 의대 졸업한 지한 25년 정도 됐고, 개업한 지 20년 정도 된 베테랑 산부인과 산부인과사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좀 잘했으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뱃속 10개월이 태어난 다음에 10년 평생을 따라다닌 것을 제가 읽었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태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에 대한 걸꼭 들어보시고 각뭐 2개월, 3개월 각 달별로 필요한 태교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8개월, 임신 29주에서 32주에 대한 태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신 8개월은 경황 없는 임신 기간이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여유 있는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아내에게 좋은 책은 아기에게도 좋은 책입니다. 퇴근길에 책한 권과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는 당신은 멋진 아빠입니다. 임신 29주 이제 숙제는 분만할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결정하는 거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기 키는 37cm, 몸무게는 1.25kg이 됩니다. 태아는 눈을 뜰수 있고 불빛이 지속적으로 비치면 그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입니다. 손톱이 자라고 출생 후를 대비해서 피부에서 지방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신부는 이 기간 동안 몸무게가 약 5kg 정도 늘어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고 두통이 생기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갑자기 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고혈압과 단백뇨가 특징인 임신 중독증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제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산할 병원을 확실히 정해서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시고요. 태아에게 병원의 위치와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불 개기, 목욕탕 청소 등 배에 부담을 주는 일은 남편의 도움을 받으세요. 태아에게 아빠의 도움을 일일이 알려주세요. 소고기 간이나 콩, 당밀 등은 훌륭한 철분 공급원입니다. 철분은 태아를 위해서 더 많은 혈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3개월간의 아기의 영양 요구도가 높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임신 30주, 배우자에게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편지를 쓴 시기로 하겠습니다. 태아의 키는 38cm, 몸무게는 1.36kg 정도고, 태아 의내는 빠르게 자라고 있고, 태아가 남자라면 고하는 신장 가까이에서 음낭이 위치한 서해부 쪽으로 이동하고, 여자라면 음액이 두드러지게 돌출하게 됩니다. 태아 위치가 점차 아래로 내려와서 아랫배 압력이 증가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아기가 밑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는 시기입니다. 태아가 횡경막까지 올라와 있어서 엄마는 숨쉬기가 가빠집니다. 외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친지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태아에게 친근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양수가 최대량이 됩니다. 약 1리터 정도가 됩니다. 태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아랫배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느껴지고 이제는 숨쉬기는 편안해질 것이지만 좀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피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점점 줄이고 짧은 시간 동안에 활발하게 걷는 운동을 하세요. 전업주부가 될 것인지 다시 직장을 다닐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특히 남편과 의논하세요. 엄마 어폐가 많이 불러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움직여야 합니다. 임신 31주차 질 근육화와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태아 어폐와 소화기관이 거의 완성되었고 몸무게는 태아가 1.6kg, 키는 약 40cm로 자랍니다. 이제부터는 키보다 몸무게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태아는 이미 볼수 있습니다. 자궁이 너무 커져서 횡경막을 압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숨쉬기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세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미리 예약하십시오. 미리미리 입원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분만 시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 태교, 그림 태교, 음식 태교 등 여러 태교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에 대한 행복감으로 충만해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엄마의 행복을 태아에게 전달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신작 영화를 많이 봐두세요. 아기가 있으면 당분간 영화나 비디오는 꿈도 못 꿉니다. 질 근육 강화 운동으로 분만에 대비하세요. 이것은 분만 시에 불편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질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은 출산교실에서 배울 수 있거나 출산 가이드북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분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케겔 운동은 항문에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1초간 힘을 줬다가 1초간 힘을 뺐다가 5초간 힘을 줬다가 5초간 힘을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더 잘하고 싶으면 1초간 힘을 줬다가 2초간 힘을 뺐다가 5초간 힘을 줬다가 10초간 힘을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케겔 운동을 엉덩이를 그 항문 쪽을 조이는 식으로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을 조이고 숨을 내쉬면서 항문 힘을 풀고 이러면 질과 항문과 요도가 같이 수축될 운동입니다. 이게 케겔 운동이죠. 임신 32주 출산용품을 준비하시고 태아 몸무게는 1.8kg, 키는 42cm고 이제 태아 움직임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움직이는 횟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태아가 더 이상 자궁 내에서 등을 펴거나 몸을 많이 움직일 만한 자궁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기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필요한 영양분을 최대로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의 몸무게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후기가 되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구부려 바닥에 대고 배는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게 심스체이라고 배웠죠? 엄마의 편안함이 태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산의 신호가 있을 경우 절대 안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에 갇히는 답답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디오 보기, 전화수다 등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산에 위험이 있으면 절대 안정을 취하는데 이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대고 이렇게 베개를 베고 이 뒤에도 쿠션을 베서 이렇게 심스체이 옆으로 배가 아래에 이렇게 닿게 하고 다리도 닿고 이렇게 편하게 눈 체이죠.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셨나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태아에게도 엄마와 아기를 봐줄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과 재앙적인 분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의하십시오. 별다른 위험이 없다면 정상 분만을 하는 것이 좋겠죠. 출산용품 알뜰 장보기 요령은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꼭 필요한 것만을 구입합니다. 신생아용품은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극히 짧기 때문에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알아봅니다. 할인 매장이나 아기용품 매장의 세일 기간을 이용하십시오. 선물로 받을 만한 것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욕조처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집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단순히 싸거나 예쁘다고 해서 충동구매하지 않습니다. 출산용품은 사람마다 다른데 출산용품을 이제 일단은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출산용품 매장 가서 사시면 되시고 이제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즘에 고령산모가 늘고 있는데 만 35세 이상의 초산을 고령산모라고 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임신 중독증, 조기 파수 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 임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의 산도가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분만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고요. 자연분만이 지연되면 산모가 탈수현상에 빠지거나 아기에게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서 태아에게 호흡곤란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기임신 42주가 넘어도 이제 진통이 없는 경우를 과기임신이라고 하는데요. 초산의 경우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분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초산의 분만은 보통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과기임신이란 예정일이 지나도록 2주 이상 진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가 자궁 속에서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분만도 어렵고 영양 상태가 나빠서 발육이 지연될 수 있고 태반의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태아가 태변을 미리 보게 되면 피부, 탯줄, 태반 등이 노랗게 착색되고 폐렴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두니 태아의 엉덩이가 자궁 아래쪽에 있고 머리가 자궁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걸 두니라고 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두니로 있다가도
차츰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임신 말기까지 둔위가 계속되면 난산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저체중아 출산, 제대 탈출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왕절개술이 권장됩니다. 쌍태임신이나 뭐 새쌍둥이 이런 것을 다태임신이라고 하는데요. 임신 초기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보통 임신에 비해서 임산부의 경우는 신체적인 변화, 합병증의 빈도가 훨씬 높아서 자연유산, 빈혈,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태반 초기 박리, 조산 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만 자체도 힘들고 분만 후에도 자궁 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자궁 출혈이 심할 수 있고 태아 기형이나 성장 지연 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수 과다증. 양수가 병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양수가 너무 많으면 태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심장 박동도 듣기 어렵고 임산부는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양수 과다증이 있으면 자궁이 커지면서 중요한 정맥을 압박해서 복부, 외음부, 다리에 부종을 일으키고 일반적으로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임신 중기에 급격한 양수의 증가는 꼭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수 과소증인데 양수가 거의 없거나 정상보다 훨씬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태아의 유로가 막혔거나 신장 기형으로 태아가 소변을 보지 못할 때 양막 결함 등으로 만성적으로 양수가 누출되거나 일정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출산되지 않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수 과소증은 태아의 발육 지연, 기형, 유산, 사산, 태반 조기 박립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폐 형성 부전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 부족한 양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수 주입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치 태반인데 정상적으로는 태반이 자궁 위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자궁 아래쪽, 자궁 경부 쪽에 낮게 위치하는 것을 전치 태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출혈이 있다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출혈량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전치 태반으로 진단되면 태반의 위치, 태아 상태와 함께 출혈량을 파악해서 분만 여부라든가 분만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출혈이 없으면 태반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기까지는 기다려보고요. 경미학이라도 출혈이 있으면 입원해서 태아하고 산모 안녕이 확인되고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을 때까지 처치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태반이 산도를 막고 있으면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야 합니다. 조기 양막 파수인데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양수가 터지는 것을 조기 양막 파수라고 합니다. 37주 이후에 양수가 파수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37주 이전에 파수가 되면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은 분명치 않고 일단 조기 양막 파수가 발생하면 입원해서 진단과 조치를 받아야 되고 태아 폐성숙이 확인된 경우는 아니면 태아 기형인 경우 태아 곤란증이 있는 경우 감염이 있거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즉각적인 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태반 조기 박리인데 태반은 보통 분만 후에서 자궁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게 정상인데 분만 전에 자궁벽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오는 것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가장 흔하게는 임신성 또는 만성 고혈압과 함께 나타나고 고령 임신, 쌍태 임신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태반이 분리되면서 심한 질출혈이 생기고 하복부에 통증이 오고 자궁이 단단히 뭉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자궁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출혈로 임산부가 쇼크에 빠질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조산의 원인이 되고 임신 말기에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출산용품을 준비하시고요. 미리 세워둔 분만 계획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 준비 용품을 대충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내의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아내와 함께 필요한 출산 용품을 체크해뒀다가 장만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달 다이어리는 앙증맞은 출산 용품들 준비하면서 느꼈던 기분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기가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혹시 태어나도 낮밤이 바뀌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태아가 주로 밤에 많이 움직인다면 태어나서 밤낮이 바뀌면 어쩌나 걱정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또는 엄마가 밤에 늦게 자면 태아도 늦게 잠들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엄마와 독립적인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의 수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4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깨고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태아가 주로 밤에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밤이 되면 주변이 조용하고 엄마의 자세가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히 응급일 경우는 24시간 동안 가능하시고 병원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31-860-6000번이고 태교에 대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